손과 발, 입에 수포가 생겨 이름 붙여진 수족구병. 최근 수족구병을 앓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34.1명. 4주 전과 비교해 2.3배 늘었습니다.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했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높습니다. 특히 전체 감염 환자 가운데 0에서 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90.2%에 이릅니다. 침이나 콧물 등 분비물이나 수족구 환자가 만진 물건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들의 경우 빠르게 전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재채기, 기침 또는 흘리는 침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거나 장난감 같은 데에 이제 묻어가지고 전파가 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합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입이나 손, 발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고 몸에 열이 나거나 식욕 감소, 설사와 구토를 동반합니다. 심할 경우 뇌막염과 마비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백신도 없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비누칠을 해서 손위생을 자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아이들이 사용한 장난감이라든지 문고리 같은 것들을 닦아주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수족구병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수족구 증상이 발생한 영유아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야 합니다.